HPT 브랜드라고 하시면 레이저레벨 그리고 테스터기 제품들이 떠오르실 건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HPT라는 브랜드에서 충전 임팩 렌즈가 나왔다고 해서 저도 좀 의아해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 모든 전동 공구 브랜드들의 임팩 렌즈를 모아놓고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 HPT 브랜드가 메이저급 브랜드에 크게 뒤처지지도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들고 나왔었던 모델이 이 모델이었습니다. 베어툴 기준 6만원대라는 가격대에 실토크값이 300Nm가 넘어가서 제가 들고 와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제품을 넘어서서 훨씬 더 스펙이 높은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 나눔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힘이 센 충전 임팩 렌즈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이 지금 HPT의 충전 임팩 렌즈도 300Nm가 넘어가는 정말 힘이 센 충전 임팩 렌즈였는데 이번에 550Nm의 능력을 가진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이 정도면은 트럭 타이어는 정말 쉽게 풀리고 쉽게 쪼을 수가 있는 정도의 스펙이거든요. 일단 모델은 MA20-IW155N 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고요.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은 한글 사용 설명서, 아무래도 임팩 렌치로 나와다 보니까 드라이버 비트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소켓 어댑터도 하나가 들어있고요. 짜잔, 몸체는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20V 맥스 전압을 가진 제품이고 볼시스 모터의 방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기다 배터리와 호환이 가능한 타입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 RPM은 2800RPM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게는 1455g입니다. 그러니까 1.4kg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토크 값이 550Nm로 나왔는데요. 이 임팩 렌즈의 경우 어떤 꽉 조인 거를 풀고 쪼을 때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스펙상에서의 토크 값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550Nm이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임팩 렌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으로 나왔는 거거든요. 이 앞에 엠빌 사이즈는 지금 2분의 1로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12.7mm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링 타입에 구멍이 나 있는 홀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링 타입과 홀 타입이 겸용으로 나왔을 경우 어떤 점이 좋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핸드 소켓 사이즈를 여러 가지를 뺐다 꼽았다 하면서 쓰실 때는 이 링 타입이 나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시바 작업이나 비계 작업을 위해서 한 사이즈만 계속해서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 소켓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보통 이렇게 핀을 꽂으시고 이렇게 핀을 꽂으시고 링으로 고정을 시켜서 절대 빠질 수 없게 보통 많이들 쓰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 뺐다 꼽았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사이즈만 주력으로 쓰시는 분들도 둘 다 용이하게 쓸 수 있는 타입이다. 그리고 분당 타격수는 3000rpm입니다. 그리고 작동되는 방식은 일단 지금 왼쪽으로 푸는 기준 트리거를 누르고 당기면 속도 조절이 따로 되진 않습니다. 푸는 방향에서는. 대신에 여기 지금 아래쪽에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A쪽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켜지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트리거를 당기고 있어도 돌다가 멈춥니다. 볼트가 떨어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이고요. 다시 반대로 오른쪽으로 눌러서 잠그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아래쪽에 지금 1단부터 3단계까지 속도 조절 그리고 토크값 조절 RPM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ED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방식인데 불을 한번 꺼보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내가 지금 박으려고 하는 모재에 정확하게 비춰지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ED 불빛도 생각보다 어두운 곳에서 켜봤을 때 정말 밝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LED 라이트의 경우 작동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10초 후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은 베어툴 몸체 기준 11만원 정도로 출시를 했고요. 지금 마감이나 이런 게 너무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일반 임팩 렌치 편을 영상으로 담았을 때 토크값과 모든 면에서 1, 2등을 다퉜던 친구들이 요 세 가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디월트 모델 922 그리고 미러키 FIW212 마키다 같은 경우는 DTW300 요 세 가지 제품과 직접적으로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정말 많이 센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전부 다 완충된 배터리를 장착해서 세팅을 해두었고요. 임팩 렌즈를 제가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무언가 꽉 잠긴 거를 풀어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꽉 잠긴 걸 풀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중점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테스트할 거는 RPM 측정, 회전 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토크 값으로 이 모재의 볼트나 너트를 잠궜을 때 누가 얼마만큼까지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똑같이 꽉 조았을 때 얼마만큼 높은 토크 값으로 조아내는지 요 세 가지 정도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거거든요. 자, 디올트 922 모델 먼저 한번 가볼게요. RPM 측정기 레이저를 반사판에 두었고요. 2475. 지금 디월트 DCF 922 스펙상의 RPM 값이 2500인데 거의 근사치에 들어오고요. HPT는 지금 아까 전에 RPM이 2800RPM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또 정확하게 나온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773, 2800에서 거의 또 근사치에 오죠. 자, 다음 미러키. 미러키는 지금 최대 RPM이 2400R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의 경우 임팩 드라이버랑 다르게 회전수보다는 토크 값에 초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전부 다 RPM이 임팩 드라이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요. 자, 미러키 2400인데 가보겠습니다. 2333.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400에서 한 70 정도 모자라는 느낌이고. 자, 다음. 지금 이 마키다 DTW300의 경우 최대 RPM이 32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177.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근사치에 도달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RPM 측정은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유압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볼트를 잠그면 얼마만큼의 힘까지 잠겨지는지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한번 쪼아서 얼마만큼의 힘까지 잠겨지는지 첫 번째. 자, 일단 첫 번째 마키다 DTW300입니다. 자, 일단 잠그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이걸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거고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마키다 DTW300의 경우 지금 1000에서 하나 둘 셋 150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850kg per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PSI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잠그는 힘이. 여기서 이제 다시 미러키로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1000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350이 빠졌기 때문에 650까지 쪼아냈습니다. 일단 지금 마키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도 일반 임팩 렌치 중에서는 가장 지금 센 파워를 가지고 있게 나왔었는데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풀고 다음은 디월트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월트 DCF 922 모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스펙상으로 최대 토크 값이 400에 6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잠금 토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디월트 같은 경우는 1000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빠졌기 때문에 750까지 쪼았습니다. 자, 다음은 HPT IW155라는 모델이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HPT 제품의 경우 지금 1000에서 한 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950까지 지금 쪼아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얼마만큼 꽉 잠긴 것까지 풀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 제가 밖으로 나왔고요. 제 차에다가 이제 토크렌치로 쪼아서 풀려고 했는데 차 너트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앙카를 바닥에 박아가지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한 1500 PSI까지 올라갔을 때 한 500Nm 정도 값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그래서 요거를 일정하게 쪼아놓고 풀었을 때 풀어내는데 얼마만큼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에서 못 풀어내는지 요 부분을 지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쪼으면
게이지가 올라가죠. 지금 제가 힘을 줄 때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1500. 자, 1500으로 맞췄습니다. 1500 psi를 풀어내느냐, 풀어낸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러키 FIW212 모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 게이지가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자, 31초 걸렸습니다. 31초. 자, 이번엔 디월트 DCF 922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디월트가 좀 더 빠른 것 같다. 디월트가 지금 22초로, 와, 10초 정도 빠르게 풀어냈습니다. 이번에 바로 막기다. DTW300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야, 막기다는 11초만 걸렸습니다. 막기다, 와. 자, 다음 바로 HPT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HPT 13초 나왔습니다. 13초.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1500이라는 압력까지로 쪼았을 때는 다 풀어냈었는데 막기다가 11초로 가장 빨랐었고 미러키가 30초대로 가장 느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압력을 200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2000까지. 그랬을 때 풀어낼 수 있으면 과연 몇 초 만에 풀어내는지 그리고 못 풀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 2000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2000까지 지금 힘을 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카가 뽑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 2000까지 마쳤고요.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러키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톱. 지금 41초가 지났는데 1600 정도에서 멈춰서 거의 안 움직였어요. 일단 41초 거의 못 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시 2000까지 세팅을 해서. 중간 연결대가 안에 부러져서 박혀버렸습니다. 와, 2000까지 줄려니까 이게 보통 힘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빼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복수화를 제가 교체했고요. 다시 한번 2000까지 쪼겠습니다. 야, 이게 2000까지 맞추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일단 맞췄고요. 바로 또 디월트 구들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분 28초 만에 디월트는 일단 풀어냈습니다. 아까 전에 2000에서 1500까지 갈 때 조금 느리긴 갔지만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서 디월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 돌렸고요. 일단 또 2000까지 쪼아서 이제 다음 브랜드로 또 똑같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막기다 DTW300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맡기다가 1분 4초로 디월트보다는 빨리 풀렸고요. 이렇게 보고 다시 마지막 H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50초. 야,
확실히 정말 강한 힘으로 잠겼는 걸 풀 때는 이 토크 값이 높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자 이제 2000 이상으로 한번 쪼아 보겠습니다. 야 이게 쪼는 게 정말 힘들어 가지고 됐습니다. 2000 여기 지금 150 표시까지 거의 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월트 구들들 모델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거의 지금 미동이 없고요. 이번에는 막기다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막기다도 안 움직인다. 컷. 자 막기다는 일단 안 풀렸고 바로 이어서 똑같이 지금 HPT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오. 야. 와. 자, 1분 38초 만에 토크 값으로 치면 대략 한 750 정도까지 지금 잠궜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략. 근데도 지금 HPT는 출발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풀어냈었고 나머지 브랜드는 지금 여기서 거의 멈춰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토크렌치로 쪼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전부 다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일단 사용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미러키가 일단은 제일 약했습니다. 요 네 가지 제품군 중에서는. 그리고 지금 디월트랑 막기다랑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2150, 700Nm급의 힘으로 쪼았을 때는 지금 디월트랑 막기다는 풀어내지 못했었고 HPT 제품은 풀어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성비가 괜찮은 전동 공구들을 제가 많이 다뤘었었는데 이 지금 HPT 제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라는 말을 빼도 될 것 같았어요. 이제 메이저 제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훨씬 더 높은 이 타격 세기와 토크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괜찮았는 부분이 있었고 한 가지 좀 아쉬웠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봤을 때 길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빵이 조금 두꺼워서 무게가 한 180g 정도 더 무거웠습니다. 타 브랜드 제품 대비. 그래서 만약에 장시간 들고 하루 종일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불편하실 것 같지만 조금 파워가 센 임팩트 렌치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카센터나 정비소에서 1톤 미만의 타이어를 풀고 쪼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안선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임팩트 드라이버, 충전 그라인더 등등 많은 또 HPT 전동 공구 제품들이 라인업이 될 거라고 하니까 한번 눈여겨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전동 공구 임팩트 렌치 편을 찍었을 때 보여드렸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보다 지금 훨씬 더 스펙이 높게 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 건데 혹시나 나는 300N급의 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기존에 나왔던 IW138 380N m의 토크 값을 가진 제품 같은 경우 베어툴이 지금 금액대가 한 6만원 정도 선에 가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을 쓰시면 또 무게는 정말 가볍게 또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충전 임팩트 렌치도 소비자분들께서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금액이 한 베어툴 기준 11만원대면 디월트가 한 10만원 중반선에 가 있고 미러키도 10만원 중반선, 막기다는 지금 20만원 초반선에 가 있거든요. 베어툴 기준 금액이. 그래서 이 정도로 금액대도 괜찮게 나왔으니까 소비자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진짜 550N 토크 값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제품을 제가 오늘 사용해보니까 막기다 정품 배터리나 혹은 HPT 정품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막기다 정품 배터리 혹은 HPT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HPT 전동공구 브랜드 첫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HPT 충전 임팩트 렌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임팩트 렌치 해시태그와 함께 사용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 중에
30분께 지금 HPT 충전 임팩 드라이버 혹은 HPT 충전 그라인더를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베어투를 구매했는데 다시 또 충전 임팩 드라이버나 충전 그라인더 베어투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2023년 1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충전 임팩 렌즈를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또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